내가 한번 타볼게. 느낌 있나 한번 봐봐. 느낌이 있어? 느낌은 잘 모르겠어. 오케이. 공식적으로 이제 14일 오늘 출시를 했고 7세대 그랜저가 나오면서 초청을 받게 돼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동안 외장을 많이 보셨을 거고 실내를 우선적으로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시죠. 대망의 원스포크 핸들이라고 불렸던 그런 핸들입니다. 저는 이게 되게 클 줄 알았거든요. 가죽 부분이 생각보다 작아서 한 14cm, 15cm 딱 여기까지가 15cm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이쪽까지 있어서 이제 3스포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게 음식점 후드처럼 생겨가지고 좀 안 이뻐요. 생각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쪽이 다 무광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제네시스 같은 경우 혹은 더 뉴 그랜저 같은 경우도 여기가 유광이라서 바깥에서 햇빛이 비치면 이게 잘 안 보였어요. 근데 무광으로 처리를 해놓아서 빛이 열로 좀 들어와도 여기가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런 돌리는 거 같은 거, 이거 제네시스 거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올류 그랜저는 제네시스 걸 조금씩 여기다 적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이제 헤드라이트 조사각 조절하는 건데 자동으로 해줄 수도 있는데 이걸 또 굳이 수동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거는 이제 하이브리드가 아니기 때문에 12V 배터리 보호 버튼이 없어요. 이쪽에는 주차 브레이크인데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위급할 때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차가 서거든요. 여기 있으면 운전자가 의식을 잃으면 못 땡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운데로 좀 놔두는 게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 조절은 당연히 전동으로 돼요. 움직이는 느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문인식 버튼이 있는데 굳이 여기다 넣어야 되나. 나처럼 팔이 짧으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고 드라이빙 포지션에서 안 나와. 잘 안 쓰게 되어 있어요. 멀면 다른 곳에다가 해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거 제가 그때 사진 떴을 때 말씀드렸는데 제네시스처럼 들어가면서 굵어지진 않아요. 두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핸드폰 거치대나 뭐 방향제 같은 거 쓸 수 있어. 자, 이제 도어 트림을 보면 이쪽에 하이그로시입니다. 짐은 바로 남고요. 드라이빙 포지션을 기억을 해 놓으실 수 있게 여러분의 체형에 맞는 드라이빙 포지션을 맞추시고 꾹 누르면 드라이빙 포지션 해당 번호에 기억이 될 겁니다. 이쪽도 한번 볼게요. 갤럭시 탭 들어가요. 이게 길긴 긴데 이 폭이 작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보셨겠지만 디자인 때문에 여기가 엄청 작습니다. 이것도 안 들어가. 이게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 덮어놓을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실용성 측면에서는 아쉽다가 아니라 안 좋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고급감은 어떠냐. 이게 원래 이 색깔이 기존 그랜저까지도 없었어요. 실내 색상이 약간 톤다운된 카멜 색상으로 들어와가지고 고급스러움을 더 올리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마감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잡소리가 나오죠. 원래 안 나요. 이런 무늬들도 이제서야 이 도어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넣어준다는 거는 늦어도 단단히 늦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제라도 들어간 게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다. 드라이빙 포지션을 한번 볼까요? 드라이빙 포지션에 이렇게 왔을 때 이런 것들도 버튼이 고급스러워졌어요. GV80이나 G80에 들어가는 버튼류들 같이 생겼고 헤드룸은 넉넉합니다. 선루프까지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이게 제일 내려간 거예요. 시트를 가장 아래로 내렸을 때 시트 여기서부터 이 천장까지 90cm 나옵니다. 제일 올리면 계속 올라가냐 왜 근데 이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계기판 반응 속도 빨라졌고요. 그리고 기존에 그런 입체감 있는 바늘 이미지는 없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봐도 반응 속도 엄청 빨라요. 드라이브 모드가 바뀔 때 모션이 없기 때문에 엄청 빠릅니다. 폰트도 바뀌어요. 스포츠 모드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말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요거는 따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게 홈화면입니다. 기존에는 홈화면이 거의 쓸모짝에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쪽에 지도, 이쪽에 미디어, 이쪽에 전화라든지 기타 부가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잘 정리를 해놓은 상태고요. 요 밑을 보시면 햅틱 반응이 있어요. 이거 캘리그라피 등급이라 그럴 건데 커스텀 테마 요렇게 양쪽으로 모드가 변경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오토홀드도 터치입니다. 이거 기가 막히게 되어 있네. 이런 것들도 전부 터치예요. 이쪽을 또 누르시면 프론트, 리어 따로 조절할 수 있게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씩 눌러야 되네. 이거 잡고 끌 수 있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는 여기서 바로 할 수가 있고요. 풍량도 이쪽에서 다 조절할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열선 핸들은 두 단계로 이렇게 켜집니다. 현대 자동차 디자인 팀에서는 기술이 늘어나면서 너무 물리적인 버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실사용 입장에서 보면은 물리 버튼으로 빠져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요게 각도가 좀 꺾여 있습니다. 패드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요쪽에 핸드폰을 넣게 되면 미끄러질 것 같진 않아요. 요쪽에 잡아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대망의 컵홀더 요거 들어갑니다. 이거 들어가긴 해놨네. 요 정도 사이즈면 이게 들어가요. 이렇게 접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수납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닫힐 때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닫히는 느낌이 되게 부드럽다. 그리고 이제부터 잡소리 흔들어 볼게요. 자, 한다? 안 나네. 이 정도로 이렇게 밀어봐도 안 나고, 이것도 안 나. 되게 잘 만들어놨네. 그리고 내비 반응 속도는 약간 느린데, 찾을 때는. 그리고 이렇게 내리면은 핸드폰처럼 퀵 메뉴를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쓸어 내리게 되면. 그래서 이쪽에 효과음이라든지 취침 모드, 위젯, 화면 끄기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깜빡이를 켜게 되면 이쪽에 깜빡이가 나올 거고요. 오른쪽 깜빡이 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비상등 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쪽 부분들이 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봐도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이쪽 밑에는 인터랙티브 앰비언트 라이트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차량 상호작용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일단은 요거 그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택시 미터기처럼 생겼냐고 여쭤보셨는데, 뭐 그런 것도 같아요. 보면은 일단 내부는 더 뉴 그랜저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카페트 방음을 좀 높이기 위해서 흡음 타이어랑 이 분리형 카페트가 있다고 해요. 여기도 굉장히 넓습니다. 제 한 뼘이 24cm인데 이거 한 30cm 될 것 같아요. 이렇게 30cm.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에는 하이패스 카드 넣는 공간이 있긴 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현대 카페이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하이패스 카드가 없어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기어 시프터는 비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D, 이렇게 하면 R, 요거 누르면 P. 선루프 되게 커요. 여기까지 열리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열려서 개방감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헤드라이닝은 역시나 알칸타라로 되어 있고요. 룸미러는 그전하고 사이즈는 똑같아요. 그리고 시트도 제 것도 이제 캘리그라피 등급인데, 기존 그랜저랑은 비교했을 때 확실히 고급스럽습니다. 확실히 좀 촘촘하게 쪼개놔서 그런지 고급스러워요. 이쪽에는 워크인 디바이스 버튼 3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뒷자리로 가볼게요. 일단 뒷자리 무지하게 넓고요. 저는 타면은 이런 식으로 무릎까지 25-26cm 나오는 것 같아요. 카메트가 움직여요 이거. 이것도 가격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컵홀더 누르면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전 그랜저랑 똑같고요. 아쉽게도 무선 충전이 안 돼요. 이쪽에는 기타 이런 부분에 반광을 넣어놨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다만 요거는 옵션이에요. 이렇게 누르면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리클라이닝도 한번 터치로 이제 8도까지 기울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등이랑 같이 되네. 근데 되게 많이 되네. 이렇게 이 엉덩이 쪽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뒤로 눕혀지네. 그리고 헤드레스트는 되게 말랑말랑합니다. 기아 K7이나 K8은 딱딱한 편이었고, 그랜저는 좀 말랑말랑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기존 그랜저보다 더 말랑거려요 이거. 여기에 이제 캘리그라피 트림을 선택하시면 이 비계가 따로 올 텐데, 저는 요거를 달아놓고 지금 3년째 뭐 제가 머리를 대본 적이 없습니다. 이쪽 가운데 센터를 올리면 요 정도. 요것도 가운데 턱이 좀 높은 편이에요. 전동 블라인드는 창문이 다 올라간 상태에서 요걸 한 번 더 들어 올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창문 내려가는 속도도 내려가면서 느려져요. 이런 식으로 도어를 이렇게 닫게 되면 되게 안락해요. 근데 뒤에서 앉아서 봤을 때 차 크기도 늘어났지만 제 체감적으로는 더 뉴 그랜저보다 엄청나게 넓다, 요거는 아닌 것 같고요. G80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G80이 더 좁아요. G80은 후륜이고 이건 전륜이기 때문에 전륜이 이 실내 공간을 뽑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G80보다는 D올 뉴 그랜저가 실내가 더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실내에 딱 탔을 때 이 앞에 컨트롤러가 없습니다. 요런 것만 봐도 G80이랑은 차별화를 좀 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는 절대 제네시스랑 이 끝나누기를 하면 했지 하극상을 하게 냅두진 않거든요. 그랜저가 제네시스로 편입이 되지 않는 이상 때려 죽여도 G80, GV80, G90보다는 고급스럽게 안 나옵니다. D56 그랜저부터는 이쪽에 에어백이 터져요. 사고가 나면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넣어주기 때문에 뭔가 안전에 신경을 썼다고 보시면 돼요. 실내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외장은 많은 분들이 하셨을 테니까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프레임리스 도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이런 차폐성이나 이런 소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뒤에 그리고 이 유리까지 다 두께를 늘리면서 외부 소음이라든지 혹은 물의 유입 같은 거를 많이 방지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열었을 때 이쪽에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이쪽 면이 매끈해요. 이렇게 이쪽에 보면 오토플러시 핸들 잠기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왔을 때 이렇게 문을 열게 되면 자동으로 창문이 내려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안에 기압 때문에 잘못하면 창문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문을 열자마자 내려가고 닫자마자 올라갑니다. 원래 이거에 자신 없는 브랜드들은 여기에 크롬을 못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닫혀서 깨져버리니까. 타이어는 P0 20인치입니다 올 시즌으로 돼 있고 휠 모양은 보기엔 이쁘지만 닦기에는 이제 힘든 그런 휠로 돼 있습니다. 후면으로 왔을 때 엠블럼을 보시면 기존과 다르게 정말 얇게는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플라스틱입니다. 트렁크를 열 때 이 부분을 눌러야 되는데 생각보다 한 2, 3년 쓰면은 여기가 들어가요. 내구성이 좋지 않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우글우글 우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저는 아쉬운 게 이걸 전체를 누르거나 뭐 다른 버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트렁크 볼 건데 진짜 넓어요. 깊다 일단. 가운데 115cm, 가로 넓은 데가 한 136cm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짧은 데 95cm, 50cm. 그리고 이쪽에 열면은 들면 밑에 공간이 또 있습니다. 비상금 숨겨 놓으시던지 뭐 아무거나 넣어 놓으세요. 요 버튼은 이제 요거 누르면 트렁크가 닫히면서 차 문까지 같이 잠겨 버리는 거고요. 요건 그냥 닫는 거. 요런 식으로 닫혀요. 팡 닫히는 게 아니라 찰칵 윙윙. 이쪽에 엄청 볼륨감 있지 않아? 영상이나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별로다라고 생각했는데 볼륨감이 이쪽 빵빵해요. 요거는 눌러가지고 이렇게 여는 겁니다. 이렇게 요 보닛이 열릴 때 여기까지가 보닛이에요. 여기까지가 이게 다 올라갈 것처럼 생겼지만 여기까지 펜더, 여기까지 보닛. 현대 마크는 살짝 올라와 있긴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릴, 캘리그라피 그릴인데 모르겠어요. 밑에 트림은 또 이게 검정색으로 막혀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기가 되게 비싸다 그래요. 원가 자체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잘 만들어 놓은 거죠. 요 무늬를 여기다가 안에 박아 놨어요. 그러니까 뒤에 게 비춰지는 게 아니라 문을 안에 넣어놓은 거지. 그리고 HDA2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쪽에 카메라도 다 되어 있고 이쪽에 또 초음파 센서를 숨겨놨습니다.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일부러 찾아봐 하지 않는 이상 잘 안 보입니다. 여기랑 여기 잘 모르겠지. 그리고 이쪽에는 뭐 다 보셨겠지만 프론트 오버행을 짧게 보이기 위해서 여기를 밀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원래 후륜차들이 이게 짧거든요. 전륜차들은 이게 길고 이게 이제 여기까지 밀려오면서 그렇게 보이게 만든 거죠. 원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그다음 흰색 한번 볼까? 흰색이 훨씬 근데 이쁘다. 프레임리스 도어의 장점이 뭐라고? 간지죠. 끝입니다 그게. 아 근데 확실히 느낌이 아예 달라요. 어우 이쁜데. 여기 이제 썬루프 열리는 이런 모습들. 오케이 이쁘죠? 내가 한번 타볼게. 느낌 있나 한번 봐봐. 느낌 있어? 느낌은 잘 모르겠어. 오케이. 이게 다 연 거야. 원래 그랜저 XG는 이 앞대가리가 이렇게 꼬꾸라 박히면서 내려왔거든. 근데 지금은 이게 다야. 근데 이거 문 닫기는 소리가 왜 이러냐? 이상한데? 약간 경박스러운 소리 나네. 아, 흰색이 이게 이쁘더라고. 검정색은 여기가 잘 티가 안 나. 이게 다크라는 게 잘 티가 안 나, 맞지? 근데 흰색은 뭔가 이 안에 그 튜닝 해놓은 사람들 알지? 무슨 느낌인지. 그런 색처럼 이렇게 깜장색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쪽에 이렇게 얇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쪽이 깜박인데 이 후면에서 보면 낮거든요? 근데 이미 뭐 이거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려니 하세요. 저한테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법규에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게. 7세대 그랜저를 봤는데 계약하신 분들 잘하신 것 같아요. 상품성이 더 뉴 그랜저에 비해서 상품성도 많이 올라왔고 가격도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랜저에 진심인 만큼 앞으로 있을 시승 행사라든지 시승차를 탈 기회가 생긴다면 정말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랜저에 대해서는 제 영상만 보시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움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컨텐츠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항상 고마워 주십시오.